지금 아침 7시 36분입니다. 지금 기온이, 잠깐만요. 지금 기온이, 여기 매장은 영상 4도, 4도 정도에서 조절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추운 곳이거든요. 이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온도계를, 보여드리는 거는,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그 매장 앞에가 제일 추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막 얼음이 얼었잖아요. 그래도 얼음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보다는 덜 얼은 것 같아요. 체감 온도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춥습니다. 제가 어제, 3시 반 정도에 연탄 난로를 부분적으로 다 갈았어요. 밑에 꺼진 거는 또 갈고, 그렇게 해서 온도를 확 높였어요. 밑에 구멍을 다 열었어요. 그 구멍을 열기 전에는 0도, 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0도. 이렇게 불이 4대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그 연소가 거의 다 돼갖고, 이게 연소가 다 돼서, 연소가 다 돼서, 이게 활활 다탄게 거의 다 탔을 때에는, 여러분, 그게 여기가 영하 1도, 아, 야, 영하라네, 여러분. 아, 0도에서 2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게 연탄 난로로 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게 영하로 내려간다는 거죠. 영하 13도라고 이게 일기예보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요. 확실한 거예요. 제가 이제, 밤잠을, 여기서, 자구서, 여기서 잠을 자고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거의 뭐 며칠을 해봤네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기록으로 또 남기느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유튜브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막 연탄재가 난리네. 이거 다또 다시 뽁뽁이로 다 다시 해야겠어요. 애들 이쁜 얼굴들이 그냥, 아이고, 연탄재 이렇게 돼버렸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기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데, 물기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밭도 조금씩 물기가 있을 거고, 아이들이 다 괜찮아요. 그거를 연탄 난로를 떼실 때 주의할 점은 새벽에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보통 그 제일 위험한 시기가 1시부터 한 4시, 5시 이 사이에요. 그때 꺼트리면 이게 다육이들이 얼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그래갖고는 근데 오늘까지만 이 매장에 저기 비닐 쳐놓은 아이들은 오늘까지만 제가 비닐을 칠 겁니다. 그러고는 애들 그냥 다 이제 이 상태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생긴 거죠. 영하 12도, 13도까지 내려갈 때는 이렇게 위에 제일 취약한 매장에서 제일 취약한 이런 저기 그 위치에 있는 아이들은 비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쳐주는 게 좋다. 그죠? 그 밑에 온도는 상관이 없어요. 10도, 11도도 좀 사실은 위험해요. 10도 이하, 10도, 9도, 8도, 7도 이럴 때는 그냥 연탄만 4대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추위를 또 이렇게 더 온도를 더 잡는 경우는 이런 측창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은박지로 된 이렇게 좀 단열재가 있어요. 그거를 다 쳐주시면 단열이 훨씬 잘 돼요. 근데 아유,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 혼자 하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저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비닐 하나만 치면 되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비닐 하나만 쳐주면, 뭐, 난방이, 되고 잘 잡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이 방법이 나은 것 같아. 좀 피곤하긴 해도, 신경을 또 많이 쓰여도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다육이들은 그냥 엄마의 보살핌으로 아이들이 그냥 싱싱하네요. 그냥. 아, 무슨 이게 겨울이요? 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저를 보고 활짝활짝 웃네요. 근데 지금 이쪽도 되게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애들 되게 건강하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온도 관리만 잘 하시면 겨울에 애들 건강하고요. 그 흙이 그 흙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막 그 환기, 통풍, 뭐 그다음에 일정한 햇빛량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으면 흙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아주 막 최고 그 흙을 안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어느 적당한 흙만 써도. 이렇게 보시면은 애들 지금 얼지 않고 아주 건강합니다. 뭐 이 비닐 안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뭐 엄청 뭐 하나도 어른 거 없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도 애들이 하나도 얼지도 않고, 영하 13도에서도 애들이 그냥 선전을 하고, 제가 이제 온도를 잡아주긴 잡아줬지만 신기하긴 합니다. 아이고 참 기특하네. 힘들긴 힘들었는데 참 좋네요, 기분이. 이제 대전은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있으면 또 안정권인 그런 날씨가 돼버리니까, 이제 오늘까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밤을 지새운 거고요. 에휴, 우리기는 뭘 그렇게 열심히. 제가 도저히 얘네들 추울 것 같아 갖고 저 제 파카를 하나 여기다가 애들을 깔아줬어요. 처음에는 지 냄새가 없으니까 여기 안 앉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해. 따뜻하니까. 왜냐면 여기가 히터가 있잖아요. 히터에서 이 열기가 여기로 전해져서 바닥에 이렇게 저 그 솜이 있으니까 저기 아무래도 따뜻하죠. 그러니까 좋아해요. 지금 이쪽에 이제 이게 안 덮은 아이들도 되게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얼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쪽도 제가 안 덮어 봤는데요. 여기도 얼지 않았고요. 이렇게, 뭐 밭은 괜찮습니다. 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자고요. 어떤 하우스 시설이 됐건 다육이 하우스는 영하 13도, 12도, 11도가 내려갈 때는 긴장을 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영하 10도, 9도, 8도, 7도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연탄, 우리 이제 80평 기준으로 연탄 4대가 돌아갔을 때에는 연탄만 꺼뜨리지 않고 이거를 잘 관리를 하시면 된다. 그 대신에 뭐냐면 한 9시에서 12시 사이에 여러분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연탄을 그게 막 그 위에가 타니까 밑에 연탄이 다 탄지 모르고 위에만 갈고 간다고요. 그러면 새벽에 꺼질 수 있어요. 밑에가 불이 좀 남아 있더라도 제일 밑에 장을 다 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탄을 그 다음 채우시고 새로운 그 새 그 연탄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냐면은 이게 새벽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하 그러니까 제가 자꾸 13도를 설명하는데 10도 이상 영하 마이너스 영하 10도 이상이 될 때에는 옆에 측창 관리
책창 여기 보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창문 같은 경우에 저렇게 앞에 저런 거 앞에 뒤에 그쪽에 이제 추위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영하 10도 이상, 우리가 10도 이상이라고 합시다. 왜냐면은 13도는 되게 위험하지만 10도 이상, 11, 12, 13도 위험해요. 10도 이상일 때는 난방이 그래도 이렇게 뭐라 할까, 우리처럼 노후된 하우스에서는 비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추위에 취약한 데는 비닐을 씌운다. 그러면 웬만한 거는 여러분 다 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비닐을 쳐줬을 때에는 낮에는 비닐을 걷어놓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안에 습도가 차기 때문에, 그 습도 때문에도 그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너무 추울 때는 그 다육이가 얼 수도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위 시작이에요. 1월 달도 더 춥습니다. 일단은 10도 뭐 이하일 경우에는 뭐 이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10도 이상일 때는 좀 긴장하셔서 다육이들 잘 관리하셔서 이쁜 다육이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이따 찾아뵐게요.